자, 정리합니다. 두뇌 엔진이라는 것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풍부한 두뇌를 만드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순환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잘 순환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은 신체의 면역력까지 높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거나 하지 않는다.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주도성이 없이 초등학교 시절까지 보내버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물론 청소년기에 그걸 뒤바꿀 수도 있어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다시 자율성을 획득하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제가 현대사회는 멘토가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멘토를 만나는 것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날 확률이 없다라고 그냥 치시면 돼요. 드물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멘토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케어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돌아가는 두뇌 엔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일단 도파민. 동물이든 인간이든 도파민은 먹을 것과 관계가 있다. 배고프기 전에 먹을 걸 주는 엄마는 자기 자식의 도파민을 만들어 도파민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기대하고 사냥감을 생각하고 요리를 해보고 요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밥상 위에 있는 밥들을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관찰을 봤을 때, 아 이제 내가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든 순간들에서 도파민 회로는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파민 회로는 창의력의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창의력, 도파민.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랑 상관없어요. 배고픔을 느껴서 도파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평생 동안 인간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도파민이 약해지기 때문에. 굶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끼도록 활동을 한 다음에 먹든지, 아니면 활동을 안 했으면 배고플 때까지 먹지 마세요. 즉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된다는 그 도구마를 깨야 돼요. 그게 그 도구마입니다. 우리 애를 키를 키워야 된다는 것에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배고플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키를 5cm를 포기하라. 그리고 창의성을 키워줘라 이거야. 먹을 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배고픔과 관련된 것이 도파민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일단은 그것은 이제 놀잇감, 먹을 게 아니라 뭔가를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의 방법이나 그 게임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즉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적군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하는 활동이었을 때는 내 활동을 막는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속인다거나 상대방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럴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발달합니다. 인간은 방해물과 적이 있을 때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있잖아요. 유태인의 하부르타교. 늘 토론을 하되 자기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는 존재를 놓고 한다.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노르아드레날린 기법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것이 꼭 먹을 것에 의해서만 생기진 않아요. 자기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보람을 느낄 때 그 일에서 그때 생겨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최소한.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약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동물 단계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식습관과 그 놀이 행동에 있어서의 뭔가 규칙을 따르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10살이 넘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쯤이 됐을 때, 또는 저학년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놀이를 통해서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놀이와 상대방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그 집중력의 물질하고,
일이나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발달시키는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스포츠는 좀 놀이에 해당하는데 일. 그러니까 부유층 자녀들은 자기 자식이 축구나 배구나 야구에 야구나 농구에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어서라도 어렸을 때 스포츠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집어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선진국은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아주 많거나 그 아이가 그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스포츠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근데 바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발달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은 동시에 인내심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만족지어 능력. 오랫동안 어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층 자녀들의 집에서는 인내심과 관련된 그 노르아드레날린을 발달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발전시키기가. 그래서 제가 다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안이 가난한 척 하면서 엄마 아빠가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부업을 하되 그 부업에 초등학생 자녀를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 자녀가 참여한 만큼 돈으로 보상을 하되 저축을 시켜줘라. 저축을. 어떤 통장에 저축을 시켜주느냐.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세뱃돈 통장에. 모든 자녀가 탄생을 하면은 그 아이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통장을 뭐 돈을 좀 쓸 수는 있겠지만 다시 채워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 통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부업을 하고 주말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아이가 번 돈을 거기다가 모으고 급할 때는 그 아이가 번 돈으로 뭐를 하면 좋을까요? 쌀을 사세요. 그 아이가 번 돈으로 기초적인 식량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요리 재료를 사요. 그리고 같이 밥을 해 먹어요. 그 요리에 아이를 참여시켜요. 그러면서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덕분에 오늘 우리 식구가 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고맙다. 라고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건 그 초등학생한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걸 기대하면서 나왔던 도파민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도파민입니다. 드디어 인간적인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최초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파민을 발달시킬 때는 물론 먹을 것을 통해서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완화시켜주는 배고플 때 요리를 시키고 시장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물적인 도파민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나이 13살에서 15살이 됐을 때 자생적으로 지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향해서 무섭게 몰입하고 지치지 않고 그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인간적인 도파민에서 나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기 가족에게 자기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뭔가를 준 거예요. 뭔가 혜택을 줬고 그 혜택을 집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제가 극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죠. 자기 집안에 부동산 50억, 동산 50억 정도 100억 이상의 재산이 없다면 가난한 척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적당한 부자는 절대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 때 부업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내가 이 정도 고생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애들이 잘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못 느낄까요? 그 일이, 그 부업에 참여하는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가족한테 뭔가를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럼 그 아이는 뭐를 느껴볼 기회를 상실하느냐? 인간적인 도파민이 두뇌에서 나오는 것. 인간적인 도파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력이 필요하구나. 만족 지연 능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경험을 전혀 못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 생산적인 아이가 아니라 소비하는 백수가 됩니다. 소비하는 백수.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재산을 잘 보시고, 100억이 안 넘는다 그럼 가난한 척 하면서 부업에 참여시키는, 초등학생 자녀를 부업에 참여시키는 경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